한국 신화에 나오는 귀신은 악귀와 원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귀는 종교나 전승, 신화에 나오는 초자연적 존재로서 악한 성향이 있는 영혼 또는 귀신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증오하고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오한이 서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원귀는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거나 비명행사하여 이승과 저승을 떠도는 인간의 혼입니다. 민간신앙에서의 원귀는 억울하게 죽은 만큼 사람을 해치려 하는데 무당의 굿을 통해 해원을 하거나 무당의 인도를 받아 저승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일부 원귀들은 복수하거나 원한을 풀기 위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신화의 다양한 귀신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원귀입니다. 착착 귀신이 가까이 가면 일반적인 바람의 소리와는 다르게 착착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폭우가 내리는 한밤중에 소리를 내면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대궐까지 침입하여 왕후 호위병들이 급히 출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착 귀신이 전쟁으로 사망한 죽은 이들의 원기가 모여 생긴 존재라고 봤고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는 밤이면 착착 귀신이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몸이 조각조각 분리되어 그 조각들이 따로 기어다니는 끔찍한 귀신입니다. 조선 중종 때 사신으로 중국에 가던 조광원이란 사람이 평안도 어느 마을에서 묻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원귀가 나타나 객사에서 묵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들은 조광원은 살짝 고민이 되었지만 사신은 객사에 묵는 것이 당연하다며 객사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밤이 되자 조광원이 머물던 방의 천장에서 귀신이 등장합니다. 귀신은 들보 위에서 온몸이 분리되어 팔, 다리, 머리 등이 따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각 부위가 스스로 움직이더니 하나로 연결되어 한 명의 여인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깜짝 놀란 조광원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여인은 움직임을 멈추고 흐느껴 서럽게 울며 말을 꺼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관리들이 먼저 놀라 죽었고 자신은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원래 마을의 기생이었는데 어느 날 관노에게 겁탈당하게 되자 거칠게 저항하였고 관노는 화가 나 큰 바위 아래 여인을 깔아뭉개 온몸을 분리해 죽입니다. 조광원은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음 날 관노를 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후 사형에 처합니다. 큰 바위 밑에 있던 여인의 시신도 수습하여 장례를 지어주니 다시는 객사에서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라시대에 목격된 불의 귀신입니다. 지기는 원래 평범한 평민이었는데 마을로 행차한 선덕여왕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 상사병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연모의 마음은 점점 커졌지만 타고난 신분의 차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기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 불귀신이 되었습니다. 불귀신이 된 지기는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해 온갖 건물에 불을 질러버리면 알뛰었는데 선덕여왕이 만든 부적으로 겨우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미쳐 날뛰던 불귀신은 여왕의 단호한 주문이 적힌 부적에 힘을 잃어버렸고 갈 곳을 잃어 떠돌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기는 한 사람만 바라보는 순결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는데 자신과 다르게 지조 없는 바람둥이들을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참의 귀신입니다. 평안도 철산의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았고 2년 후 홍련을 낳게 됩니다. 홍련이 5살 때 부인이 죽자 배무룡은 허씨와 재혼하였습니다. 허씨는 용모가 추할 뿐 아니라 심성이 사나웠는데 자기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큰 쥐를 잡아 털을 뽑아서 장화의 이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이면서 장화가 부정을 저질러 낙태하였다고 속이는 등 계모 허씨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지다가 결국엔 아들을 시켜 장화를 못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홍련은 장수에게 장화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고 크게 낙담해 장화가 죽은 못을 찾아가 물에 뛰어들어 죽습니다. 그로부터 그 못에는 밤낮으로 곡소리가 났으며 원통하게 죽은 잠의 귀신이 그 사연을 호소하려고 부사에게 가면 부사는 놀라서 죽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정동우라는 사람이 자원하여 부사로 구임하는데 그에게도 장화, 홍련이 나타나 원통하게 죽은 원을 풀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튿날 부사는 허씨를 문초하였는데 장화는 낙태하여 투신자살하였고 홍련은 행실이 부정하더니 가출했다고 해명하며 장화의 낙태물이라며 털을 깎은 쥐를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털 깎은 쥐의 시체가 낙태된 아이의 시체와 유사했는지 부사는 증거물을 보고 부부를 훈방하게 되는데 그날 밤 꿈에 장화 홍련이 다시 나타나 허씨가 제시한 낙태물의 배를 갈라보면 알 것이라 하고 사라집니다. 이튿날 부사는 다시 그 낙태물을 살피고 배를 갈라보니 쥐똥이 나왔습니다. 이에 부사는 허씨를 능지 처참하고 그녀의 아들은 교수형에 처하였으며 못에 가서 자매의 시신을 건져 안장하고 비를 세워 홀령을 위로하였더니 그날 밤 꿈에 두 자매가 다시 나타나 원한을 풀어준 이를 살해하며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불행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자신의 넋을 위로해줄 후손조차 없는 귀신입니다. 도적에게 습격당해 죽은 자, 재물을 빼앗기고 핍박당해 죽은 자, 처첩을 강탈당하고 죽은 자,
억울하게 형벌을 받아 죽은 자, 천재와 전염병으로 죽은 자, 위급한 상황에서 목매어 자살한 자,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자 등 일반적이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원귀가 대부분입니다. 귀신이 원한을 지닌 상태에서는 제사로 넋을 위로해줘야 하니 풀리면서 하늘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원통함과 외로움이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터지면서 온갖 질병과 괴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불행한 귀신이 나타나면 그곳 주변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돌고 많은 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여기에 의해 발생한 질병으론 괴질, 홍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한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퍼질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설화에 등장하는 원귀입니다. 아랑은 본래 조선시대 밀양부사의 딸 윤동옥으로 달이 밝은 날 영남도에 나가 달빛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녀를 흠모했던 한관노가 혼자 있던 그녀를 덮쳤고 아랑은 저항하다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던 딸을 잃은 부사는 낙심하여 직을 던져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후 새로 부임하는 부사들이 모두 귀신을 보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밀양부사 자리를 누구나 피하게 되었는데 이상사란 사람이 자원의 부사로 부임하여 첫날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새로 부임한 이상사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스산한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지고 머리가 산발인 비트성이 처녀 귀신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사는 잠시 놀랐으나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신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피투성이 된 귀신은 바로 아랑이었고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내일 자신인 나비로 변해 살인자에 가 뒤에 앉겠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상사는 모든 관노를 소집하였고 그때 흰 나비가 나타나 자신이 죽인 관노에 가 뒤에 앉습니다. 부사는 이 일을 관찰사에게 알려 즉시 관노를 사형에 처하였고 그 후로 아랑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훈이는 원래 무당이 사역하는 귀신이 영적 능력을 쌓아 지나든 악귀로 작게나마 할시도 변화시킬 정도로 능력이 세고 통제불능이라 자신을 부린 무당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원한이 너무 강한 경우에도 세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야담에 기록된 세훈이의 내용을 보면 정조 8년에 평산지방의 어느 마을에 원귀에 의해 질병이 퍼져 가축들과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훈이는 자아도 분명한 데다 원하는 곳은 어디로든 갈 수 있었기에 여러 고승들과 무당들이 나서 마을에 진을 치고 며칠간 악정고투한 끝에 세훈이를 봉인했다고 합니다. 봉인하는 과정에 세훈이의 살아 생전 모습이 투영되는데 그녀의 생전 이름은 박소사였고 18살에 시집을 왔으나 몇 개월 후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죽인 사람은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시어머니 최아지였습니다. 최아지는 남편이 죽은 후 양아들인 조광성과 간통을 했다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아이를 죽였는데 그 광경을 박소사에게 들키는 바람에 박소사 역시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은 자살로 판명되었고 이에 그녀의 원한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들은 정조는 조사하라고 명하였고 10년 후에야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